내년, 내후년까지 눈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명예의 추락. 명예의 추락이 뚫고, 그다음에 자기 사람들이 떠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현재 화제되고 있는 이선희 씨가 그 전직 기획사 대표 재직하셨을 때 횡령하셨다는 것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선희 씨 가수 분의 사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분은 원래부터 자기 욕심이 많은 분이다. 자수성가해야 되는 팔자는 많은데 이 사람이 말해도 돈, 일해도 돈, 돈은 갖고 태어난 분이야. 마르지 않는 지갑을 갖고 태어난다. 근데 인간의 덕이 크게 없어. 인간의 덕이 크게 없어서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야 하는 분이야. 근데 똑똑하면 굉장히 똑똑해. 머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근데 자기의 주체성이 너무 강하고, 말하자면 내가 대장, 내가 왕. 본인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의 위에 서는 팔자를 가졌어, 이 사람. 그리고 내가 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이뤄내, 이 사람. 원래 자기가 가진 돈을 양손에 돈을 갖고 쥐고 태어났는데 왜 이런, 만일에 뭐 횡령을 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아마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냥 돈을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 이분은. 어쨌든 이분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나 자기 개념에 빠지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금 휘말리신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지금 60이 됐는데, 자, 운을 본다면 58세 후반부터 시작해서 59세, 60, 내년, 내후년까지 그냥 좋아. 그래서 내가 명예의 추락. 명예의 추락이 뚫고, 그다음에 자기 사람들이 떠나가. 그래서 외로워지는 지금 운에 와 있다. 이분이 운이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건좀 힘들다. 66세, 7세 또 구설이 따르고, 또 인간으로 인해서 풍파가 들어와. 그러니까 60에서 70의 고비가 이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 근데 이분이 그 고비 고비를 다 헤쳐나간 분이기 때문에, 멘탈은 엄청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조금 조심히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유는 있다고 본다. 이분이 선택을 좀 잘못한 게 있다. 57세, 8세에 이분이 선택을 무언가를 잘못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분이 앞으로 향후 10년이 힘들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조용히 지내실 것 같아. 조용히 지내실 것 같고, 이분도 지금 많이 지쳐있고, 굉장히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인데,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머리가 아파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 금고가 하나가 비어 있어. 돈이 손해가 났다, 이 말이야. 어쨌든, 위기라면 위기야, 지금.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 또 가실 거는 같아. 그래서 잘 소명하셔야 될것 같고, 원인이 없지는 않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네, 선생님. 이건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와 이제 시점으로만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오늘 컨텐츠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